크립토 워치. 일본의 밀당은 계속된다. 지난 17일 일본의 금융서비스국은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약 350만 명이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20에서 40대이며 특히 30대의 거래가 전체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연간 거래는 지난 2014년 2200만 달러에서 작년에 97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규모가 증가하자 일본 당국은 ICO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ICO 금지를 취한 한국, 중국과는 사뭇 다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마냥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문제도 적극적입니다. 일본 세무당국은 지난달 15일 소득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암호화폐에도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차익이 20만엔이 초과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차익의 최대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높은 세율로 인한 탈세를 막기 위해 탈세 방지 시스템도 마련 중입니다. 일본 거래소들이 별도로 IT 업체와 함께 납세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채찍과 당근은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BOJ는 당분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유럽 중앙은행 ECB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 스텔라라는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금융 인프라에 적용할지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국내 정책도 일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과 과세 정책은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크립토 캐널리스트. 이더리움 삼국지 게임 출시 예정, 암호화폐 삼국지 무장 투자 열풍 전망. 일본 게임 회사 HM 시스템스는 일본 최초 이더리움 게임 이더리움 삼국지의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유저는 이더리움으로 티켓을 구입하여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삼국지 게임의 출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가 어려워지자 중국 투자자는 크립토키티즈와 같은 암호화폐 게임 캐릭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중국인에게 익숙한 존재라서 중국 투자자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캐릭터는 게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임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임머니는 암호화폐와 다르게 변동성이 낮고 가격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암호화폐는 항상 높은 변동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게임머니처럼 낮은 변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이 베이스코인에 1.3억 달러 자금 조달한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도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전망입니다.